생각들 좀 해보셨나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만은 그냥 따라만 했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항상 생각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마구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거나 그냥 하는 것을 따라만 했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학습하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멈춰서 유튜버로 보시던 아니면 다른 비디오 매체로 보시던 간에 중간중간에 멈춰서 깊이 생각해보고 저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항상 고민을 하면서 진도가 나와야 돼요. 빨리 영상을 빨리 본다거나 우리 학습 과정을 빨리 마친다고 해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완전히 삭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코스를 마쳐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요렇게 뭔가가 전혀 부자연스럽죠. 그 이유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부분에 있잖아요. 이 부분을 떼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를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는 거죠. 이 부분 어디다 두어야지 가장 우리가 워낙에 랜덤하게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 경우는 얘가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바이러스가 없다는 걸알수 있죠.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그냥 임의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오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하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얘를 그냥 별도의 블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포에버를 둘러싸고 그런 다음에 이벤트 웬클릭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얘는 별도의 블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1.0에서 2.0.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릭해보면 이제 그렇죠. 도착하기 전에 방향을 틀죠. 그죠? 그러면은 좀더 우리가 바이러스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타이머도 하나 둘까요? 베리어블 해서 타이머. 두고 뭐 얘는 all sprite for all sprite로 두겠습니다. 타임으로 두고 player turning direction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타이머에서 set timer to 0. 처음에 시작했을 때 타이머는 0로 두고 그리고 계속해서 forever입니다. forever 타이머만 별도로 빼놓겠습니다. 타이머 부분만 이벤트 when clicked입니다. when clicked, timer set 0하고 다음에 control forever 해서 다음에 어디 있나요? variable set timer to set timer to timer sensing의 타이머가 있죠? 타이머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두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제로에서 너무 시간이 이렇게 2.47 이렇게 가는 거는 지금 당장은 필요하잖아요. 나중에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머를 라운드를 합시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들어서 라운드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라운드 1초, 2초, 3초 단위로 표시를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타이머가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을 때 가장 시간이 작게 들어가고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도 챙겨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경우 우리의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한번 왔던 길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 왔던 길을 굳이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죠. 그죠? 한번 지나간 길, 자기가 검색했던 공간은 어딘가 기록을 남겨서 거기는 가지 않도록 두번갈 필요 없이 지금 얘가 지금 같은 경우는 방향을 너무 빨리 바꾸나 얘가 그러네 방향을 너무 빨리 바꾸는 것 같아요. 일단 중단하고 픽 랜덤에서 뭐 2초와 3초 사이에서 바꾸도록 하죠. 다시 클릭해서 하고 조금 속도를 빨리
가도록 하죠. 그래서 스피드를 어디 있나요? 클릭돼서 밑에 있나요? 터칭 레벨. 얘는 일단 치워버리겠습니다. 콜리전. 치울 수 없겠네. 일단 남겨둘게. 이따가 쓸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릭트 go to 하고 movement를 10으로 줄여서 좀 빨리 가도 다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속도가 조금 빠르죠? 자. 방금 우리가 우리 바이러스를 잡았어요. 터칭 바이러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어디 있나요? 터칭 레이트레이스에서 터칭 바이러스 브로드캐스트 에너미 디텍티드. 그러면 얘가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When I receive enemy detected 했을 때 마이너스 195, Y 105로 옮겨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안 옮겨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오류입니다. 어떤 오류, 왜 그랬을까요? 왜 옮겨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얘를 바이러스를 바로 우리 플레이어 코앞에다 두고 모션 어디 있나요? 이렇게 두고 그리고 터칭했을 때 뭔가 터칭됐다는 거 사운드를 한번 해볼까요?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 지금 사운드가 아무것도 없네요. 사운드 해서 이펙트 아무거나 일단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자 볼까요? 역시 안 먹히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왜 얘가 이 부분인데 enemy detected 받았는데 사운드 사운드를 안 넣네. 자, 다시 역시 나네. 역시나 안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들어와서 터칭 레벨 터칭 enemy 여기 있었군요. 여기에 바이러스를 우리 고쳐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공지하고 있죠. 다시 이제 옮겨야 돼요. 랜덤한 포지션으로 가도록 할까요? 바이러스가 go to random, go to random입니다. 모션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얘가 만약에 이 스프라이트 레벨 안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영원히 못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당연히. 일단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같이 이렇게 돼 버리면은 전혀 못 찾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쓸까요? 물론 방법이야, 당연히 있죠. 그래서 방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방법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이죠, 그죠? 자, 비트맵으로 바꾼 다음에, 다음에 색상을 조금 채워줄 거예요. 어떤 색상을 할 거냐니까, 흑백 중에서 약간의 미색, 요 색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우는 거예요. 붓기에서 여기 붓고, 그리고 여기 안에도 붓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두고, 여기 돼 있네. 여기도 붓고. 얘 테두리가 까만색이 안 됐네요. 자, 그러면 다시 벡터로 들어가서 사각형 그리기인데 얘는 필은 없이 하고 이렇게 해서 두께 4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주죠. 4는 너무 얇군요. 처음에서 요 정도 됐죠? 이건 뭐냐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자, 바이러스가 여기 이 색깔에 닿거나 까만색에 닿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장소를 찾는 거죠. Repeat until. Go to random position인데 repeat until. 요걸 넣으면 가능해요. 한번 멈추고 해보십시오. 해보셨나요? Repeat until 다음에 operate에 not 넣죠. Not touching 뭐예요? 터칭 OR 들어야 되겠군요. OR에서 not 다음에 터칭 컬러입니다. 터칭 컬러 중에서
까만색의 다크나 혹은 더 진컬러 회색이죠. 디플릭 같아서 혹은 여기 이 색의 다크나 그죠? 그러면은 리피드 언틸 not touching 할 때까지 go to random position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볼까요? 자, 옮겨고 또 옮겨가고 자, 우리가 원했던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지금 타이머를 지정을 해서 시간을 10초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10초 동안에 바이러스를 몇 번을 그러니까 몇 회 얼마나 많이 잡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잡을 수 있는지를 재보는 겁니다. 10초면 그렇고 혹은 30초 혹은 20초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 내에 바이러스를 누가 많이 잡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또 이런 코드로 만들게 되면 다 성적이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적이 비슷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어디 갔나요? 엄청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좀 밑에다 하나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88번입니다. 88번 이렇게 돼서 다 지우고 이거 제목은 Line of Sight죠. Line of Sight이고 Autonomous 버전입니다. Autonomous Autonomous Cycle 스스로 자동 자율주행 감식기예요. 그래서 If there is time limit If there 그러니까 In a fixed time limit 어떤 시간적 제한 내에서 How to catch 네? virus is as many as possible. as possible 얼마나 가능하면 많이 잡을 것인가 그죠? 많이 잡게 할 것인가 요걸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결정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수학적 공식과 그리고 리스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e may use list and mass formula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한번 지나갔던 장소 좌표를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나갔던 장소는 두 번 다시 가지 않는 거죠. 이미 없다고 확인했잖아요. 그죠? 방향을 터닝할 때 한번 갔던 장소를 기록을 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리스트에 기록을 하겠죠. 리스트에 기록을 해두고 그런 다음에 formula not to visit the same place again same places again 하는 방식 이게 한 가지 방식이고 자 세 번째 방식도 있어요. 세 번째 방식은 바로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머신러닝은 뭐냐니까 얘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우리 머신은 얘 플레이어 얘가 우리의 머신이에요. 얘가 그러한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도. 그죠? use machine learning. 그러니까 let our player to write its own formula to reduce so reduce time to catch virus. 바이러스를 잡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공식을 스스로 작성하게끔 만드는 것.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우리 사람이 하는 일, 사람 우리 머리로 만들어내는 어떤 포뮬러를 머신이 스스로, 이때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가 우리의 머신이에요. 그죠? 머신이 스스로 만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다 해볼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언제 하느냐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밍 바로 이어지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그거 그리고 얘는 파이썬을 마치고 난 다음에 ML 코스 SD 머신러닝 코스 여기서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재미가 있었나요? 여러분도 여기 지금 이 코드를 여러분들 의도대로 바꿔가면서 한번 수정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을까 찾는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 리스트를 이용하든 뭘 하든 아니면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써보든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